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은하님 노래를 겁나 좋아해. 그래가지고 아유 아무튼 고맙습니다. 자 또 하나 가자.
어디서 내려야 될지 몰라. 근데 보니까는 오류동이라고. 인천에 오류동이잖아. 근데 거기서 사람이 허벌나게 많이 내리는 거야. 갖고 뭐 여긴가 보다 하고 눈 따라 내렸다. 갖고 집에서 한 가지씩 훔쳐왔어. 물건을. 돈 되는 거. 갖고 그거 가지고 이제 여인숙을 잡아가지고 근데 맨날 밤에는 나이트 고고장이라지 그때 술 안 팔고 콜라만 팔고 그런 고고장 고기 가가지고 문 그러다가 돈 떨어져갖고 그 정보대 봉제공장에 공순이 구황 이렇게 써있잖아. 그거 찾아가서 가서 전화해갖고 거기서 봉제공장에서 일했다. 이래갖고 한 달 응? 한 보름인가 20일 일했는데 한 년이 못 있겠다고 도망갔어. 집으로. 그래갖고 다 까발렸네. 그래갖고 엄마가 이모랑 찾아와가지고 나 가갖고 또 존나게 얻어듣고 그 20일 일하고 또 돈은 받아야 되잖아. 그걸 받아왔어. 받아갖고 우리 이모가 받아갖고 이모가 서울에 살았으니까 우린 그때 강원도에 살았거든. 그래갖고 이모가 받아갖고 그걸 엄마한테 줬네.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주는 거야. 이런 거 이런 돈은 안 받는다. 이런 돈은 안 되니까 네가 써라. 그 내가 청카바에다가 그때만 나이키 이런 게 엄청 신고 싶었잖아. 그 나이키도 샀고 엄청 샀네. 그리고 친구들 막 떡볶이 다 사주고 막 울랄라 했고 돈이 다 떨어졌네. 근데 갑자기 엄마가 야 현수가 그때 그 돈 가지고 있지. 엄마 좀 빌려줘. 좀 필요하니까 다 썼는데 그리고 또 돼지가 어디서 틀어갖고 또 그걸 내가 그랬다니까. 그래갖고 내가 양같이 미소라네. 그래서 태아가 안 맞은 게 방학 때 그 가출을 해갖고 태아가 안 맞았네. 그냥 그렇게 얻어 터질 거 있을 거야 그냥. 아니 왜냐면 집에 있으면은 여름철에 농사 일이 엄청 많거든. 김매로 가야 되고 막 그렇거든. 난 그래서 여름방학이 제일 싫어. 여름방학. 그러니까 난 도꼈네. 준비되시면. 그리고 내가 아직 시집을 안 갔거든. 나 진짜 시집 안 갔어. 새끼도 한 번도 안 가봤어. 진짜 처녀야 처녀. 처녀가 왜 처녀야. 처음 하니까 처녀고. 아줌마가 왜 아줌마야. 많이 했으니까 아줌마요. 할머니가 왜 할머니야. 할 만큼 했으니까 할머니야. 난 처녀요 처녀. 처녀. 나는 내 꿈이 웨딩드레스 입어보는 게 꿈이네. 웨딩드레스 입는 게 꿈이야. 그러니까 몸매가 더 날씬해지면 웨딩드레스 혼자서 찍어갖고 카메라에 담아놓을 거네. 아니 이거 액자에 크게 담아놓을 거네. 이렇게 크게. 야? 그래 우리 같이 그래도 웨딩드레스는 입어야 될 거 아니니. 응? 어? 아니 난 그냥 혼자 하려고. 혼자 하려고. 뭐? 그러니까 나 죽을 거라고. 너는 내가 하는 거마다 따라 하려고 그러냐? 그래 같이 가서 죽자. 나 아마 웨딩드레스 입으면 눈물 날 것 같아. 야,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법이야. 내가 왜 시집 안 가는 이유가 있어.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휴 내가 저거 시집 갈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더 오래 사시라고 내가 시집 안 가는 거야. 진짜. 그래서 내가 잠깐만. 결혼은 안 했지만은 동거는 7번 해봤네. 근데 씨발 그 새끼가 그 새끼고 그 자지가 그 자지야. 그래서 혼자 살기로 했네.